안녕하세요. 저는 라이언입니다. 우린 몇몇 미술품, 영화, 게임, 건축물, 그리고 놀이들을 걸작품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앱들, 요리법들, 그리고 이론에게 이런 명칭을 붙이진 않죠. 그 이유는 후자는 바퀴고 전자는 한결같다는 거예요. 소프트웨어 쪽에서 성공을 이룬 후 저는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어요. 지난날의 것들을 재작업하는 것이 아닌 제 3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들 말이죠. 그렇게 저는 책을 썼습니다. 보드게임을 만들었고요. 음악을 녹음했어요. 그리고 영상도 제작하잖아요.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그거 아시나요? 전 반복되는 투정은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걸작품은 단순히 말해 변화하지 않은 초원 것입니다. 이제 당신 것을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앱들, 요리법들, 그리고 이론에게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. 이제 당신 것을 말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Stop! Don't do anything! Fine.